네, 코로나19 소식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장해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어제 신규 확진자 657명 나왔습니다. 그제 800명대였는데 오늘도 세 자릿수입니다. 교수님, 뭐이 정도는 저희가 확산세를 줄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연휴 효과 때문에 좀 줄었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800명, 전날이 1000명이었으니까 1000명, 800명, 600명 이렇게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연휴이면서 주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만 해도 30% 정도 진단 수가 줄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000명 수준에서 지금 줄은 것이냐, 다음 주가 돼서 화요일, 수요일, 특히 수목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 수목금에서 600명, 800명 정도 나온다면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볼수 있겠지만 아직은 감소세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집단 감염, 특히 동부구치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 5차 전수 검사를 했는데 또 추가 확진자가 121명이 나왔어요. 네, 수용자 1,122명을 대상으로 5차 전수조사를 했는데 다시 한번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총 1,062명, 1,000명을 넘기게 된 겁니다. 사실 예. 동부구치소에 처음 수용되어 있던 전체 인원이 한 2,800명 정도임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 지금 거의 이제 절반에 육박하는 확진자들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전수조사를 할 때마다 지금 세 자릿수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 확진자가 퍼져나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구치소 측에서는 확진되지 않은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감 조치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예. 그런데 지금 무증상 감염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바이러스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초기 단계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곳에 이감되었을 때 그곳에서 또 다른 이 코로나19를 퍼뜨리는 감염의 매개체가 될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실제로 뭐 남부구치소나 서울구치소 등에서도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부구치소발 이 코로나 대란이 다른 교정시설로도 연달아 퍼지는 것을 우려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상태가 점차 확산되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신속하게 상황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이 됩니다.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을 때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점이 매우 안타깝다. 정 총리가 본인 입으로 뭐내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엔 어떤지 하고, 아까 저기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증상 감염자도 있는 상황에서 혹시 이감시키면서 혹시 더 확산되는 이런 나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요양원에서의 집단 발생하고 비슷한 점이 있는 것이요. 이 무증상이면서 감염된 사람하고 감염이 되지 않은 사람하고 섞여 있을 경우에는 전부 다 감염이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문제거든요. 네. 초동 대응이라는 의미에 있어서도 11월 27일 날 일단 교도관 중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2주일이나 지나서 교도관들뿐만 아니라 첫 수용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실제 첫 점수 검사가 시작된 것이 18일이에요. 네. 그럼 이게 3주일이나 됐기 때문에 전체가 다 감염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거든요. 네. 이 시간을 짧으면 짧을수록 빨리 통제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면서 거리 두기를 할 수가 없고, 또한 마스크 같은 것들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됐다고 하니까 이 상황은 뭐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방역의 골든타임을 다 놓쳤다. 그렇죠. 골든타임은 다 놓쳤죠. 그런데다가 지금 상황에 있어서도 아직도 접촉자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한 것만 해도 121명이지만 이 숫자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진단검사하는 숫자가 1,000명 이하로 떨어질 테니까 줄지만 결국은 계속 나올 것이고, 이 굉장히 오랜 동안 이 환자들이 나오는 것이고, 잠복기 2주일이라는 시간이 앞으로도 더 지나야만 네. 격리가 됐을 때 멈출 수 있는 것이죠. 섣불리 이감시키는 것도 근데 지금으로 봐서 1인 1실이라 그러면 그 이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결국 두 사람만 있어도 저 사람이 감염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용자들이 얼마나 공포가 지금 심하겠습니까? 네, 뭐 앞으로도 좀 상황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내부에서는 굉장히 좀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그 내부 상황이요. 수용자들의 편지를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좀 보면은 실내 거리두기 잘안 되는 것 같고요. 마스크 지급도 적절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모양인데, 이제 평론가님 보시기에 이 정도로 관리가 안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 편지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다 충격적입니다. 네. 수용자들이 확진자와 함께 밥을 먹고 자고
따로 검사할 거란 말도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소독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구치소 측에서 전혀 매뉴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재소자들이 이 구치소의 직원들과 싸우는 현상도 발생했다. 왜냐하면 이 재소자들 입장에서도 정말 공포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나오는 그래픽 보면 우리 처지가 언제 끌려가서 도상당할지, 도살당할지 모르고 기다리는 돼지의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밀폐된 곳에서 나갈 수도 없고 치료도 제때 못 받는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 재소자들이 저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해가 되고 또 일선이 구치소의 관리 공무원이나 직원들 같은 경우도요. 저는 이분들의 잘못이라고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흥분한 상태, 패닉 상태인 재소자들을 지금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네. 문제는 결국 상부의 어떤 지시입니다. 이 교도관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매뉴얼을 달라고 상부에 말하자 상부에선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수용자들을 사랑으로 감싸라. 아주 원칙적이지만 실제적인 해결책은 하나도 없는 지시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이 마스크 공급 같은 경우도 구치소 내부에 있던 재소자가 외부로 외진을 나갈 때만 마스크가 지급되었다고 하거든요. 네. 구치소 안쪽에서는 마스크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바이러스의 무방비로 노출이 된 것인데 왜 우리나라 교정시설에 이러한 위기 대응 상태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것인가. 결과적으로는 교정시설을 책임지는 관리당국인 법무부가 너무도 소홀하게 이 교정시설의 이 확산 사태를 방치하고 준비를 하지 못했다. 이 준비 미흡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책임을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동부구치소 확진자가 늘면서 기결수, 미결수, 가족들, 지인들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더 방에다 더 집어넣고 사건을 하게 더 새벽 2시에 와가지고 진짜 코로나 확진이다. 뭐 미원실로 전화를 했었는데 자기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그만 전화해라. 계속 섞고 매일같이 방이동을 한대요. 그 과정에서 확진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냥 구치소 내에서 퍼지라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구치소가 코로나19의 온상이 됐다, 코로나19 구치소가 됐다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가족들이 무사한지 이제 애가 타는 이 가족들 정말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 상황은 마치 세월호 선장과 비슷하다.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초동 대응에 대한 미흡함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하면 좀 타개책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일반 생활치료센터로 옮기는 방안, 뭐 이런 방안들도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의 기본적인 문제는 생활치료센터라 하면 확진이 된 사람을 옮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확진이 된 사람은 사실은 같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지금 미접촉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접촉이 서로 이루어지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음성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분리가 돼야 되고 격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신천지 때 우리가 5,213명이었고 사랑제일교회가 1,173명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랑제일교회의 장기간에 걸친 감염보다도 더 많은 환자가 나올 수 있는 이 한 기관 안에서 또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관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참 우리 지금 방역이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방역 매뉴얼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 사회에 있어서도 방역 매뉴얼, 방역 책임자 다 해놓고서 그걸 철저히 하게 하고 있는데 집단 생활을 하는 이런 교도소, 구치소에서 이런 방역 매뉴얼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또 이게 탈옥 혹시 일반 치료센터나 이런 데 옮겼을 때 탈옥의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들을 어떻게 제어할 만한 그런 직원들의 수가 또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좀 집중적으로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계속 악화되니까요. 검찰개혁에 상당히 힘을 썼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달아 두 차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 재소자의 인권을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와요. 야,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출입국 관리도 법무부의 소관이고요. 이러한 교정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것도 법무부의 주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최근 메시지를 보게 되면 이 사과 메시지 자체도 너무 늦었지만 그 이전에 전부 다 검찰개혁 또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이 부각되는 부분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윤석열 총장에게 신경 썼던 것 반의 반만큼이라도 교정시설에 이 코로나 매뉴얼 확립에 신경을 썼다면 네. 초동 대응을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해서 이게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겠습니까? 네. 그리고 잘못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나서서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게 그 조직의 장이 취해야 될 자세인데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27일 이 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걸 기준으로 보면요. 35일 만에 페이스북으로 사과를 했고요. 그래요. 대규모 집단 감염이 벌치고 첫 번째 전수조사가 있었던 게 지난달 18일입니다. 그로부터 또 2주가 지난 14일 만에 사과를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수조사를 기준으로 봐도 사과의 타이밍이 2주나 지났다. 너무 늦은 것이다. 또 기자회견 역시나 이용구 법무차관이 대행했기 때문에 본인은 가장 이 법무부에서 중요한 그리고 지금 연말 연시에 가장 뼈아픈 실책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아직 확산세 줄어든 것 아닙니다.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만든 집콕 댄스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지루하고 우울할 때 볼륨을 높여봐 이겨내자 코로나 벗어던지게 마스크 우선 6명이군요. 6명이서 이제 같이 춤을 추고 5인 이상 금지인데 6명이서 춤을 추고 있고 저렇게 춤을 추면은 굉장히 호흡이 가빠지면서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도 높고 또 하나 지적이 나온 게 이 아랫집은 시끄럽지 않겠냐 층간소음 얘기도 나오고 이 보건복지부가 이제 의도는 좋았지만 교수님, 어떻게 볼 때는 이 방역과 관련 없는 뭔가 논란을 더 만들었다, 자초했다 이런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 환경이 지금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내에서 5인 이상이 하고 있거든요. 그 기본부터 흔들렸고 결국은 저렇게 격렬하게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으면 호흡이 뻗어지고 감염 위험이 공기 중에서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잘못된 홍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결국 사과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층간소음 등의 문제로 국민들께 지적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좀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사회적 혼란이 자기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논란이 된 집콕댄스 영상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했는데 하나 더 좀 사과를 한 게 있더라고요. 이제 거리두기 연장을 하기 전에 관련 문건이 유출이 됐었다고 해요. 네, 이 문건에 의하면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가 3주 연장된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예. 실제 정부 발표는 이제 2주 연장으로 2주였죠. 결론이 나왔죠. 하지만 네. 이게 뭐 누가 다른 사람이 만든 문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방역당국에서 1차 토의 과정에서 나왔던 문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나 방역당국의 관계자가 이 문건을 외부로 유출시킨 겁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가 알아봐야겠지만 예. 그만큼 지금 방역당국과 정부의 어떤 기강도 해이해진 것이 아닌가. 지금 국민들 특히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되는 코로나19와 이 거리두기 때문에 사실 존폐의 위기,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정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저런 집콕 댄스 영상을 홍보라고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방역당국이 정말 긴밀하게 논의해야 될 이 문건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국민에게 또 다른 불안과 우려를 심어주고 있는 상황.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공무원과 당국에서 기강 해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목숨의 위기를 느끼는 국민과는 너무 동떨어지게 편안하고 따뜻한 곳에 앉아서 이 국민 정서와 제대로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뼈아픈 질책. 물론 그동안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거 압니다만 예. 그 뼈아픈 질책이 지금 우리 방역당국에게 필요한 시점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거리두기 연장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교수님, 거리두기 2.5단계 계속하고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집합 금지 얘기 나왔습니다. 예, 지금도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이긴 한데 비수도권은 사실은 권고였었던 것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부분은 스키장을 일단 3분의 1 정원으로 이내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했고요. 학원도 9인 이내에서는 네.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한 부분이 좀 달라졌고요. 숙박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도 반 정도였던 것을 3분의 2까지는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약간 완화한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강하게 하는 부분들에서 좀 숨통을 어느 정도 트여주는 부분들이 생겼는데 다만 스키장인 경우에서 스키장은 문을 열지만 그 주변의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이 같은 상황이라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일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관심을 갖고 있냐면 이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뭐 확진자로 접촉해서 자가 격리
들어갔는데 이게 혹시 5인 이상 집합을 해가지고 식사를 하다가 걸린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아닌 것으로 일부 언론에서 오해 소지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5인 이상 모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 이제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어서 좀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교수님, 영국에서는 지금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뒤에 이 백신 접종 관련해서도요, 시기 1차와 2차 접종 시기를 좀 더 늘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백신을 혼합해서 접종하겠다라는 얘기도 들려오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대책들 어떻게 보세요? 영국 방역당국의 정책 지침은 지금이 위급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이 모자라는 것을 이 기간을 1차, 2차 기간을 좀 더 넓힘으로 해갖고서 좀 더 완화시키겠다는 것.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 번에 많은 사람을 먼저 맞히겠다는 것입니다. 물량에 상관없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스트라제네카 거를 맞은 다음에 그 뒤에 모더나라든지 파이저 거를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긴 한 것이 혼용한다. 예, 혼용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다른 백신을 맞출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이 논리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임상 데이터가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아, 그렇군요. 즉 임상 시험이 제대로 돼갖고서 이것이 효과가 좋다 나쁘다가 나온다면은 충분히 이 시도해볼 만한 일이기는 한데 네. 지금으로서는 너무 위험한 발상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영국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백신 코로나19 속보 중심으로 전해드렸고요.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